오늘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날입니다. 무슨 날? 그거 보면 알아요. 와, 뭐야? 뭐야? 전화 왔어. 잠깐만요. 어? 잠깐 만나자고? 우리 부부의 아기가 태어났어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중에 어느 쪽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전화기 아기 생겼어요. 어떡해. 어머, 어떡해. 정말 눈물 겹다, 눈물 겨워. 남자아이, 여자아이, 어느 쪽이든 다 좋아. 남자아이로 할까, 여자아이로 할까요? 아들, 딸? 아들, 딸?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엄마가 됐어, 로나디. 여자아이요. 여자아이 원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여자아이로 하도록 하십니다. 딸! 여자아이. 맞아요. 여자아이. 엄마, 귀여워. 얼굴은 생각했던 대로인가요? 뭐 얼굴이, 눈은 로나딩 눈이고, 코랑 입이 링크네. 코랑 입이 링크야. 눈썹 노란 거 보니까 머리 색깔 링크 닮았나 봐요. 반말씩 섞었네. 반말 섞었어. 귀여워. 생각했던 대로야. 둘이서 이름을 생각해봤는데요. 이름 생각해봤대요. 나이스바. 나이스바디요? 다시 생각해봐. 그럼 미미라고 할까요? 미미? 미미 어떤가요, 여러분? 미미. 미미 어떤가요? 그거 좀 누르면 메로나님이 지을 수 있어요. 어? 짓기가 가능해요? 그러면은 저희가 지워볼까요? 다시 생각해봐. 그럼 수영이라고 할까요? 수영이? 수영이? 다시 생각해봐. 우리가 짓자. 그럼 수정이라고 할까요? 수정이? 다시 생각해봐. 그럼 서연이라고 할까요? 그럼 수빈이라고 할까요? 아니, 세상 이름 다 나오네. 그럼 갑순이라고 할까요? 갑순이? 갑순이가 여기서 왜 나와? Nope. 그럼 상원이라고 할까요? 그럼 강아지라고 할까요? 강아지요? 그건 좀이라고 누르면 이제 정할 수 있는 건가? 그건 좀. 그럼 내 닮은 꼴리니 지워주세요. 아, 그건 좀을 눌러야지 지울 수 있네요. 아기 이름 뭘로 할까? 아기 이름... 나딩? 로나? 로나딩 플러스 링크 해서 로링이? 로링. 로링이 귀엽네. 로링이 좋은 것 같아요. 로링이? 아, 이거 투표할까요? 이거 실시간 투표 기능 이거 한번 적극 활용해 봅시다. 언급 제일 많은 거를 한번 옵션에 다 넣어볼게요. 커뮤니티 물어보기 투표 스타트. 결과는 로링이가 51%로 1등을 차지했습니다. 로나 링크 합쳐가지고 로링이. 우리 딸내미 이름은 로링이. 로링? 로링? 말하는 거 귀엽다. 로링? 로링, 맞나요? 맞아요. 로링, 좋은 이름이네요. 어떤 아이로 자라길 바라세요? 어떤 아이로 자라길 바라냐고? 아빠 닮은 아이, 엄마 닮은 아이. 자세 설명도 가능하고 자연의 섭리에 맞길래. 뭐가 더 나을까요? 자세히 설명 한번 해볼까요? 자세히 설명을 어떻게 해? 어머! 어머! 로링이 너무 귀엽다. 내 빵빵머리 너무 웃긴 거 아니야? 아, 귀여워. 어떻게 너무 귀여운데요, 여러분? 아, 이거 성격은 정하는 거네. 그냥 이대로 할까요? 아니다, 이것도 투표해. 투표 고고링. 자, 스타트. 48분 되었네요. 이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67% 엄마 닮은 아이로 되었어요. 와우. 로링이는 엄마 닮은 아이가 될 거예요. 엄마 닮은 아이. 로링을 최선을 다해 키울게요. 엄마.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세요. 그래, 그래. 링크와 로나딘 사이에 로링이가 태어났습니다. 뉴스 속보. 아이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와 아이의 가족 사진과 아이의 독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부라면 성장의 기록에 남길 둘도 없는 기대이고 이 사진만을 여러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 속보를 마치겠습니다. 사진과 한번 가보죠. 아, 차려.
야. 옷 바꿔. 잠깐만. 아니 아빠인데 옷이 뭐야? 아니 옷이 이런 것밖에 없어. 아 그동안 평범한 옷을 선물해주지 않아갖고 이런 것만. 아 큰일 났네. 가족 사진인데. 아이 귀여워. 아이 귀여워. 자 김치. 아유 좋아요 좋아요. 아기 단독 사진. 어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아이 귀여워 귀여워. 어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잔디밭 해야겠다. 아이 이쁘다.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다 찍어 다 찍어. 동물별로 다 찍어. 너무 이쁘다. 됐다. 애기. 아 뭐야? 대여 의상도 있었어. 아니 어머 어떡해. 곰인형 옷 너무 귀엽잖아. 아니 옷을 대여할 수. 어머 저 소인형 옷 너무 귀엽. 아니 이런 게 있었다고? 이러면 다시 찍어야지. 다시 찍어야. 이 병아리냐. 어머 어떡해. 어머 너무 사랑스러워. 어머 웬일이래 웬일이래. 어머 어떡해 여러분 너무 귀여워. 어머 웬일이야. 아 다 너무 예쁜데. 제일 귀여운 것 같아요. 젖소 인형. 색깔도 바꿀 수 있어요. 젖소는 검은색이지. 검은색이 근본이지. 아 어떡해 너무 사랑스러워. 아 귀여워. 놀란 표정 궁금하다고요? 이겁니다. 아 어떡해 사랑스러워. 아기 돌보기를 한번 해봅시다. 어 뭐야 또 전화 왔어요. 오잉? 도와주세요. 도와달래요. 네 아무리 힘내도 여린이 울음이 시작돼요.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난리 났다 난리 났어. 돌봐주자. 감사합니다. 어 어떡해. 본체를 아래위로 흔들으래요. 아기가 좋아하는 리듬을 찾는 것이 포인트. 어, 아 이렇게. 아, 어머 싫어하는데? 완전 신나게. 아니야. 저기 내 닮은 걸림. 내 닮은 걸 주인 말해 주시나요? 아, 네 알겠습니다. 여린이 다친다고요? 어, 아까 좋아했는데? 뭐야? 아까 그 리듬이 뭐였지? 더 달래볼게. 다시. 아, 완전 천천히. 완전 천천히네요. 아, 완전 조금 살짝 살짝. 좋아한다, 좋아한다, 좋아한다. 아, 웃는다, 웃어. 아, 귀여워라. 아, 슬슬 분유 먹일 시간이네요. 분유도 먹여? 여린의 기분이 아주 좋아졌네요. 좀 전까지 그렇게 울었던 네, 성공했습니다. 게 거짓말 같아요. 내 닮은 꼴림 감사합니다. 잠깐! 구독해줄 거지?